네, 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 택배가 하나 왔어요. 이 택배가 뭐냐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컵입니다, 컵. 이게 이렇게 쿠팡에서 7천 얼마 주고 산 컵입니다. 네, 이렇게 알루미늄 컵입니다. 알루미늄. 전쟁 영화 같은 때 보면은 군인들이 알루미늄 컵에다가 딱 커피를 먹는 뭐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름 만듦새 괜찮네요. 7,000원짜리 치고는. 이 지금 알루미늄 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산것 중에서 제가 좀 만족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필립스 커피 머신. 이거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캡슐 커피들 정말 많이 먹어봤거든요. 정말. 아, 사실 다 맛없어요. 캡슐 커피 중에서 저를 만족시킨 그 커피 머신도 없고, 그리고 캡슐 그 브랜드도 없고, 마치 우리가 흔히 그 밖에서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사 먹는 커피 맛이 이게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사놓고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좀 되게 좀 걱정스럽긴 했어요. 가격이 한 40만 원 사이인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맛이 커피숍 맛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 커피숍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크리마라든지 그 커피의 그 기본, 또 어떤 그 약간의 신맛이 났을 때그 커피의 성향, 그 약간 구수한 맛의 성향, 그 원두의 성향 이런 거좀 아는 편이라 제가 이거 좀 써보고 나서 너무 괜찮아서 한번 강추해 드리려고, 제가 써보고 괜찮아서 강추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두도 이거 만 원이거든요? 11,000원인가? 역시 배송비 포함. 이거 뭐, 얘가 제프.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를 에스프레소로 뽑으면 신맛이 아주 강렬하게 나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로 뽑으면 구수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 갈 때, 회사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커피를 좀 먹으려고 아예 텀블러를 또 같이 샀는데, 여기에 이제 커피 한두 개를 담아가서 중간중간에 커피 타임을 혼자 가질 때 굳이 밖에서 안사 먹고 그러려고 지금 이걸 샀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워요, 아이템이. 아, 잠시 여기 귤이 나와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전에 어떤 아주 괜찮으신 분한테 제가 배운 건데요. 귤을 까놓고 하루 정도 놔두면요, 이렇게 딱딱해져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이거 일부러 하루 놔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드시잖아요, 이거 먹잖아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당도도 매우 올라가 있고, 이 껍데기가요 크리스피라 그러죠, 바삭바삭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삭바삭한 그 과자 씹는 맛이 처음에 나면서 안에 육즙이 팡 터지면서 뭐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이거.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까놓고 하루 이렇게 놔둬야 돼요. 하지만 매우 맛있다는 거 하나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크리마가 충분한지, 그리고 맛은 정말 괜찮은지 한번 시연해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머신에다 넣겠죠. 하루 한 제가 먹는 양이 한이 정도면은 충분하더라고요. 자, 뭐 뚜껑을 이렇게 덮으면 되는데, 뚜껑 일단 잠시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켜놓으면,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키면요, 아, 지금 여기 보면 물이 없다고 나오죠? 정수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면 한번더 넣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채웠어요. 3분의 2 정도를 채웠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끼는 식의 이렇게 레일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그 홈이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뭐가 없으면 뭐 물이 뭐 오염됐다, 뭐 이게 쓰레기 안 버렸다, 이 안에 커피 쓰레기 안 버렸다, 뭐 물이 없다, 뭐 이런 표시들이에요. 커피가 없다, 뭐 그런 표시고, 약간의 워밍업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안에 있는 그 어제 먹었던 그런 그 관에 있는 적당한 그 이물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배출을 합니다. 얘도 이걸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컵에 따라서 튀지 않게 높낮이를 할수 있게. 자, 이렇게 이제 지가 뭔가 압을 어제 관에 있었던 약간의 이물질들을 애써서 물로 청소 한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약간의 클린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자, 그리고
커피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이제 설거지를 다시 했죠. 알루미늄 커피. 이제 이렇게 높으면요, 이게 튈 거예요, 분명히. 약간 이걸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낮춰서 해야 안 튀겠죠? 자, 저는 그냥 일단 커피로 뽑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세팅인데, 이 기본 세팅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따로 뭐 커피를 더 늘리거나, 물을 더 늘리거나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늘리면.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그 브랜드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 이태리 거도 있고, 몇개더 있었, 한 두세 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그냥 필립스 거로 좀 제일 저렴해요, 이게. 뭐 속는셈 치고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훌륭해요. 이 커피가 물론 신선해야 되는 거고, 원두가. 그다음에 이 압이, 고압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밖에서 그 커피숍에서 먹는 커피들은 이 압력이 세거든요. 압력 자체가 매우 세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고순도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건데, 압력이 이 집에서 그렇게 맛있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용은 전기의 그 한계도 있고. 근데 이 보면 크리마가 이게 매력적이에요. 아침 커피는 맛있게 먹으려면 이 닦기 전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 닦고 나면 맛이 없습니다. 이 닦기 전에 커피 한 잔, 그리고 이를 닦는 거죠. 그러면 커피 향이 더 진해지고 더 고소해지고 하여튼 끝내주게 맛있어집니다. 이 닦기 전에 꼭 드세요. 아침에. 맛있습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